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이충마을 미주 3차. 예, 지난 시간 권리분석 수업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예상 낙찰가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거래 가능 금액, 예, 한번 예측해 보는 수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경쟁자들이 그 물건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조사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경매 입찰하면서 시장에 지금 얼마 매물 나와 있는지, 어느 정도 매도 호가 부르고 있는지 조사 안 하겠습니까? 아, 저는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물론 부동산을 방문하고 전화를 하는 그런 좀더 디테일한 조사를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런 자료만으로 일단은 그 금액을 가정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8층 1억 9천 하나 있고요, 1층에 1억 7,500 있습니다. 같은 매물이겠죠? 예, 같은 동이고, 예, 같은 층입니다. 우리 경매 나와 있는 물건하고는 같은 평행대 물건입니다. 1억 7천. 자, 그럼 지우고. 1억 7천이 지금 최저 매물입니다. 그리고 1층이 1억 7,500일 때 10층, 어떻게 보면 로얄층입니다. 제가 별표까지 해놨습니다. 자, 금매 올 리모델링 입주협의 나면 싸이다 아님, 뭐다 좋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선호할 물건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10층인데 1억 7,500이 내놨다. 만약에 경매 낙찰가가 제가 분석한 예측한 금액을 벗어난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된다면 당장 가셔서 이 물건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거 간혹 보면 이런 과정을 조사 없이 그냥 미친 듯이, 예, 입찰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 수까지 만약에 넣어가지고 다 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낙찰가를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은 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가장 매력적인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매물이라서 제가 표시 안 했고요. 같은 거고. 1층 1억 7천, 아까 확인하셨죠? 자, 11층에 1억 8천.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주 선호할 만한 층인데 1억 8천. 여러분이 매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뭐 생각한다 이렇게 말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 매도자라고 감정을 느끼십시오. 감정. 여러분이 이 같은 평행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지금 시장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라면.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1억 8,500 내겠죠. 로얄층이니까. 지금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이 12층이거든요. 12층. 12층.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자, 12층.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이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1억 7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1억 9천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을 1억 9천 있죠. 네. 저는 1억 9천 낼것 같습니다.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좀 깎아주더라도 매도자의 심리란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매수자입니다. 매수자. 매수자의 감정으로 생각하십시오. 감정.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6, 7천. 저라면 요 10층 찾아가서 500만 원만 깎아줘. 500만 원만 깎아주면 살게. 그러면 1층 살수 있는 가격으로 로얄층을 사는 겁니다. 매수자의 심리는 그러한 심리입니다. 자, 그 생각과 그럼 1억 7천과 1억 9천이 맞부딪혔을 때 얼마에 거래 가능하겠냐 이거죠. 뭐 무조건 단순하게 그냥 중간 가격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현금을 가지고 간다면 바로 살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1억 7,500. 거래 가능 금액. 따라서
자, 실거래가 등록된 걸 확인 한번 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5층 1억 8천에 거래된 적이 있고요. 뭐 1억 9천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1억 7천 5백 8천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도 호가가 이 금액이 지금 나오는 거죠. 왜? 부동산 소장들이 이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거래됐다 최근에. 빨리 팔고 싶으면 니도 이 금액에 맞춰라. 그렇게 예, 매도자는 금액을 낮추고 매수자한테는 이 금액은 돼야 판다. 높여서 이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다면 감정가 2억 2천은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전 최소한 이 금액 멈춰야 되고요. 그렇죠. 매도자와 매수자 다 그 심리를 다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이 준다면 이 정도. 만약에 이 집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6개월 전 2억 2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가가 2억 2천이었는데 예. 호가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얄층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무조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건 낙찰 사례. 여러 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친 네 가지 사건을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15평 안 맞고요. 이건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한 동짜리 딱 하나 있는 이런 건 안 맞죠. 네, 이런 데이터를 여기 여러 동이 있는 다수의 동을 가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못 사게 되면 이거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요가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가장 유사한 것을 뽑아서 유사한 사람들의 생각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네 가지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매수가 또는 매도가에 즉 거래 가능 가격, 가능 금액,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언제 지어졌냐? 아파트 브랜드는 무엇이냐? 평수는 몇 평이냐? 자,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 당연히 차이가 나죠. 층수는 그리고 방향은 네.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미칠 수 있는 데이터로 경매가 나왔다는 거죠. 그때 경쟁률이 이렇다는 거죠. 네. 건영 아파트, 부영 아파트, 정한 마을.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가장 최근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건영 아파트 97년도 건축이고 전용 30평 6층이었어요. 남동향. 그때 2D1이었습니다. 약간은 조금 큰 평수죠. 그때. 아, 자, 여기서 크다라는 건 물론, 상대적입니다. 네. 제가 아는 뭐 전용 면적 6, 70평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게 좁다라고 하시겠지만 또 제가 아는 친한 동생들 네 친한 동생들 뭐 전용 6평 7평 이런 곳에 사는 친구들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 입찰하는 그래도 다수의 생각이 미치는 범위로 그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큰 평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2대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감정가 2억 7,400인데 거래 가능은 2억 6천이었고 낙찰가는 2억 3,523만원이라서 이 거래 가능 대비 90.47%였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는 전용 면적 18평. 가장 인기 있는 면적 아파트죠. 10층 로얄층이었습니다. 10대1이었습니다. 경쟁률. 감정가 1억 7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도 1억 7천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 이거 2017년 작년 가을쯤이네요. 그때 낙찰가는 1억 6,199만 원, 95%, 5% 정도 높습니다. 예, 훨씬 높죠. 이 면적이 미친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25.7평 5층이었고, 네,
남양인묘 12대1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평행대죠. 2억 8,4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8,400이었고 낙찰가는 2억 7,799만 원, 거의 97.8%였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예. 네, 같은 정암아파트 7월달에 작년 7월 15대1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는 네, 여름쯤에는 감정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수도 있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이 거의 감정가 수준이었을 때 낙찰가율이 97%씩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 1년 정도 지나서 1년으로 오면서 물론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감정가보다 거래 가능 금액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그리고 소형 평수는 수요자가 많다. 예,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가중 평균을 내면 95.66%고 우리 거래 가능 금액은 한가 1억 7,500을 적용하면 1억 6,7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명도 비용 200을 빼고 경쟁이 있을 거니까 있겠죠. 당연히 10몇 대 1을 기록했으니까 1년 사이에 경기가 하락했다 치더라도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지역이라 해도 경쟁은 됩니다. 무조건 할 겁니다. 그래서 1% 정도인 예. 한 2% 정도 되네요. 약간의 보정을 하면 1억 6,840만 원, 1억 6,840만 원 상한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데이터로 같은 분석으로 1억 8천을 적용하면 거래 가능 금액 1억 8천이라면 1억 7,218만 원, 똑같이 적용하면 1억 3천, 1억 7,300. 그렇다면 1억 6,800에서 1억 7,300. 자, 이 500이죠. 이 구간은 이 가격대는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 안에 낙찰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하한가, 이 금액 부분에서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1억 6,999만 원, 뭐, 이런 정도 금액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자, 1억 7천 정도 금액을 대입해보면, 자, 계산해보면, 취득가로 봤을 때, 취득세, 음주택 채권수, 등기비용, 명도비용 200 정도. 합계 1억 7,400 정도 비용으로 이 집을 사지 않을까, 네,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3차, 네,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결국 이 분석 과정을, 이 분석에, 이 분석 방식의 그 뿌리, 본질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들이 조사 과정에서 볼 데이터들을 나도 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얼마를 쓸 것이냐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석하면, 뭐, 이 금액에 대한 확신이 있고, 네. 설령 패착을 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난 충분히 분석했다. 네. 이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후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약 아파트 물건 같은 거 1,000건 정도는 이 분석을 했습니다. 제 경험상, 70% 이상 낙찰가가 이 금액의 범위 안에 일단 들어옵니다. 나머지 30% 안에는 예상할 수 없는 그 벗어나는 그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뭐 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살리거나 친척이 집을 살려주기 위해서 입찰 들어오거나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예, 그런 경우는 뭐 이 분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다 포함하더라도 예, 70% 이상은 이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네,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